젠장. 아무리 해도 정예이밖에 안 올라와요. 속초가 낳은 남자, 속초의 자랑.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이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서울 사람이에요. 뭐 어떻습니까? 저는 속초를 아주 러브러브합니다. 네, 오늘은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여러분, 저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팔로우 미. 아이씨, 네. 고기가 오늘 안 들어왔나? 아,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요? 아이씨, 뭐지? 어떡하죠? 아이씨, 네. 여기 고기가 안 들어왔나 봐요. 저 앞에 많던 사람들이 싹 빠졌어요. 진짜 가 어떡하죠? 아이, 미치겠네. 보십시오. 제 발 밑에 개새끼들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이름이 박하지 맞나요? 대박. 저거나 잡아갈까요? 아, 젠장. 네, 지금 여기 낚시하던 현지분들도 다 떠나고 있는데 떠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도 미련을 버리고 포인트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다 어디 갔나 하셨더니 다 여기 계셨네요. 네, 오늘 사실 속초 청어동에 고등어 잡으러 왔는데 오늘 고등어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젠장. 네, 어쩔 수 없이 정갱이라도 잡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샤! 아샤! 1타 2피. 보시죠. 아,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싱싱합니다. 아샤! 에, 너나 포인트입니다. 너나 포인트. 넣으면 나와요. 넣으면. 에, 여기 원래 이렇게 낚시하면 운 좋으면 감생이 새끼나 뱅에돈 새끼나 아니면 망상어도 나오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정갱이 새끼밖에 없네요. 아, 진짜. 아샤! 아샤!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얘는 누구냐고요? 얘도 정갱이 새끼예요. 야,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예, 옆에 애기들하고 같이 오신 가족분들 계속 빵치고 있길래 제가 가서 보니까 바늘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바늘 드렸는데 결국 한 마리 잡으셨네요. 대박입니다. 네, 정갱이는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지랭이 친구들 이용해서 도다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모르죠? 대물이 하나 올라올지. 예, 좀 전에 도다리 입질 받았는데 친구놈 전화 받느라고 놓쳤습니다. 아, 젠장아. 아, 친구라고 도움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아유 씨, 이런 씨. 여러분 보십시오. 아, 진짜 새끼 도달 도다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조그마죠? 어저께 태어난 것 같아요. 한 제가 볼 때는 한 10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 된장. 언제 클라 그래. 아, 이 된장 많이 먹어야지. 야! 자,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거 힘 좀 센데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맛이 아주 죽입니다. 야, 올라오거라. 아, 재미는 있는데 새우 달기가 너무 귀찮아요. 젠장아, 그냥 카드채비를 달까요? 아, 어떡하지? 네, 새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수심을 조금 깊게 해도 정갱이밖에 안 나온대요. 젠장아요. 아이, 미치겠네. 다른 거 잡아보고 싶은데. 에이, 또 정갱이야. 에이, 젠장. 감생이 한 마리만 올라와라. 감생이 아니면은 망상어도 좋다. 아무거나 정갱이 말고 아무거나 한 마리 올라와라. 정갱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아, 네, 건너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건너편도 똑같아요. 여기도 정갱이 밭입니다. 정갱이 밭. 네, 젠장아. 네,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이구 떨어졌네. 에이 잘됐다 씨. 정갱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네, 요번에 하나 잡으면 앞에 있는 야옹이 하나 줄게요. 네, 또 우리 아이고 요번에는 너무 새끼네요. 점점 작아지는데요? 아, 젠장. 네, 아무래도 망상어나 감생이 새끼 잡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번만 더 해보고 진학은 접도록 할게요. 젠장. 아무리 해도 정갱이밖에 안 올라와요. 오, 입질 입질. 아샤. 아. 예, 아까보다는 조금 크죠. 아르라. 아, 새끼 같은데. 정갱이가? 도다리 새끼 같아. 감생이다. 새끼. 감생이 새끼네요. 아. 새끼시네요. 정말 멋있어요. 예. 아이고. 드디어 감성을 낚았습니다. 아이고. 정갱이 새끼만 잔뜩 잡았는데. 와, 여러분 보십시오. 와, 정말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입질 입질. 아, 감생이 하나 더 올라오면 좋겠네요. 예. 와씨. 와씨. 진짜 오늘의 마지막 물고기입니다. 대박이죠. 와, 이걸 또 무네. 아, 대박. 예, 놔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속초 청호동 신수로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사실 삼치랑 고등어랑 대학살극을 벌이려고 했는데 애꿎은 정갱이 새끼들만 죽어나갔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해안 체질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이게 오늘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대박이죠? 예, 이거 전부 회뜰 겁니다. 예, 회 뜨다 보니까 버리는 게 너무 많네요. 예, 그냥 내일 아침에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갖고 구워 먹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맛있겠죠?